지금부터 6.25 전쟁 제72주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육군 제53사단 군악회 반주에 맞추어 사절까지 부르시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유공자에 대한 무릎 혼자 전수가 있겠습니다. 지장님과 손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 각종 수님에 따른 충무무공 훈장을 고인에 계시의 조카 강대문님께서 수문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제3보병사단 육군병장 강정수 기아는 열봉전선에서 재반대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그 애국지성과 인난 공적을 높이기려 대통령 내훈제 인고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하 금성 충무무공 훈장 1950년 12월 30일 국방부 장관 부산은 김영태입니다. 박남봉님에 대한 무공 훈장은 고인을 대신해 조카 박주태님께서 주문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제8보병사단 육군상사 박만보 기아는 열봉전선에서 재환대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그 애국지성과 인간 공적을 높이기려 대통령 내후제 이후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함 무성하란 무공훈장 1951년 10월 20일 국방부 장관 김덕대님에 대한 무공훈장은 고인을 대신해 자녀 김용진님께서 수훈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제8보병사단 육군사 김덕배 야 내용은 같습니다. 신만천님에 대한 무공훈장은 고인을 대신해 자녀 신도훈님께서 수훈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제2훈련소 육군병장 신만철 이하 외에는 같습니다. 고 장옥실님에 대한 무공훈장은 고인을 대신해 조카 장재용님께서 수훈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제5보병사단 육군상병 장옥실 이하 외에는 같습니다. 본담화를 전달해 주시기께서는 지금 단상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로운 훈장을 받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모복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유산감격시지부 감사 김수훈 기아는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와 품질을 가지고 생활하며 투철한 교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보호단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6.25 전쟁 제72주년을 맞이하여 예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표창회 대한민국 의료 참전 유공자회 연재국시회 지회장 박수명.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자회 남부지회 부지회장 박혜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자회 축구지회 지회장 최경학.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자회 기장부 지회 운영위원 한덕현.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수상자와 시장님께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참전 유공자회 유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후국 영령들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후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허경 6.25 참전유공자회 부산시 진장님을 비롯한 참전유공자 백하시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의 종교에 탈 수 있도록 또 오늘의 부산이 이렇게 큰 세계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내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원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이동호 부산시 강익시의 시의장 친구대위님, 오승현 부교육감님, 또 임성현 부산중앙고위 총장님, 박수만 위원님, 평화기능단장님, 이현 민주통통 장님, 베이프 회의장님, 또 전인석 공군기동비행단장님, 김지훈 해군작전사령부 전부장님, 의원석 육군제53사단 126여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우리 조정희 회장님과 김창균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6.25 전쟁 유공자 5분과 6.25 전쟁의 교훈을 알리는데 애써오신 5분께 무공문장과 표창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이제야 무공문장을 전달하게 되어 너무나도 숨고하고 또 한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고인이 되신 우리 영웅들께서 하늘에서 기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라크전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 참여하셨던 상임군인 프랑스의 루엔알 브렛 감독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브렛 감독님은 전 세계 상임군인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자전거와 소형 보트로 세계 입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0월 초 해운대에서 보트로 출발해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안전한 여행 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72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고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참전 용사들께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참전 용사의 피다비에서 번영의 꽃을 피워내는 역사를 직접 주도한 도시입니다. 저는 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 인류 도시 부산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4일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프렌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아스케이그룹 회장이 저와 함께 가서 세계를 상대로 부산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격려를 해주셨고 구구를 걸고 유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드시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참전용사와 고귀한 생명을 바쳐주신 UN 참전용사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전몰 용사들에 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해고사를 읽겠습니다. 해고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빛나는 전공을 세우시고 그 공적으로 바라 무공 훈장을 수훈하신 서종국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장회 서부 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충성! 6.25 전쟁 72주를 맞이하여 회고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창설 1946년 6월달에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습니다. 1948년 10월달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되어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북한의 인민군은 1948년 5월달에 창설하여 소련으로부터 탱크, 다발총, 기타 신무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련의 스탈, 중국의 모태동이는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김일성에게 한 다음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정화 통일하기 위하여 인민군을 2년 동안 강훈련을 마치게 한 다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불법 남침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군은 농망기에 농촌인을 돕기 위하여 대부분 휴가를 갖고 그날 1월에 당직자만 두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부대가 텅 빈 틈을 이용해 인민군은 긴급하게 선전포 없이 남침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한시경에 새벽 한시경에 인민군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 미아인 고비를 넘어 서울로 진입했고 우리 군 공병대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하나뿐이 없는 건강다리를 뽑아 인명 피해와 수종 피해가 확심하였습니다. 다리가 끊겼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 차량이 뒤에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한강다리는 거지만 내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인민군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 영등포 쪽 한강을 넘어오는데 복구만 있을 수 없어 상부의 맹을 따라 제가 인계 문제 대원을 인수하여 인기
미군 전차에 올라가 뚜껑을 열고 신부탄을 뒤 가동을 멈추게 했으나 이내 전투기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흘러가는 냇물을 마시면서 계속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잠때같이 맞고 전투에 임하고 부대에 돌아왔지만 군복 갈아입을 옷이 없이 몸 흔들고 말리고 비린내 나는 내의를 입고 계속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침 시에는 주로 야산에서 소나무의 기대에 앉아 쪽장을 잡고 서리가 와서 치운데도 덕분 담요를 붙였습니다. 우리 국군은 불편한 전투, 모든 고생을 겪으면서 초보를 위해 계속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인민군 낙동강 8월달 공세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 파리, 독일군 침략 전투를 피기할 만큼 낙동강 타고난 전투는 치열했던 곳입니다. 대구 팔공산에서는 인민군이 방공 고지를 점령하고 나지로는 북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15차례나 반복 중 대구 시내에 뽑아 떨어져 대구 시민은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니 수단은 시간 문제다. 우리는 긴장 갖고도 없이 여기서 죽는 것 아니냐고 크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포옥 한 방에 놀랬던 것입니다. 낙동강 물은 피부이 파랗게 흐르고 시체는 내천구가 물 따라 흐리고 주변 야산에는 시체가 3중 4중으로 쌓여 악취가 피미는데 그 시체를 방패사가 총을 쏘고 인민군 제2군단은 105 전차 부대를 앞세워 낙동강 방어선을 총 돌진 돌격. 우리 국군은 물평빛는 시체를 넘고 넘어가 낙동강 마지막 사슴 인민군 돌격 육박전에 왔어. 지금 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꺾일 것이다. 하나뿐이 없는 고귀한 생명 조국을 위해 여기서 빼달 붙일 각오로 죽을 고비를 내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전세가 불리한 국군은 대한민국 만세! 기국을 찾지 못하고 원군 등등등등. 대구 시민은 낙동강 닭동 전투, 팔공산 전투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의 효사는 조금도 버텨기 없이 진실 그대로입니다. 1950년 9월 25일 제1사단은 반격작전을 말해 제가 1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위된 백선엽 장군이 1사단장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 1950년 10월 17일 18일 태양지구 전투에서 먼저 태양을 공격 주요 시설물을 점령한 다음 김일성 제약의 태국기를 기념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이민국의 전쟁 결과는 너무 처먹겠습니다. 전쟁 중 희생자는 민간인이 100만 명,
60만 명, 연합군이 15만 명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80% 이상 폐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10대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안보 협력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교의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군악대의 반주에 맞추어 태극기를 흔들며 3절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큰 소리로 맞이의 삼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6.25 참전 유공자의 부산 광역시 금년구지의 대장 김원종입니다. 충성! 오늘 만세 삼창을 하게 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2030 부산엑스포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어나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제가 대장하는 신차례 만세 삼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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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